진짜 너무 안 좋아.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안 좋아서 배는 고프잖아요. 꼬르륵 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랑 플레이지만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또 좀 맛있게 소세지에 머스타드 케첩. 별로 초호화 시간인가요? 아픈 사람이 먹기엔 적합하지 않은 식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초호화 식사 느낌이에요. 여기다 뭐 야채도 끓이고 이러면 최고인데 이 정도로 부자나니까. 아,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아파요. 좀만 더 자야지. 아무튼 먹고 좀 잘게요. 피곤한데 사실 엄청 좋아하거든요. 되어 있던 포크로 좀 깨끗하게 닦았어요. 찍어서 소스 좀 흘렀다. 닦아야지. 제가 칼바사 소세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소세지인 것 같아. 칼바사가 아니고 옛날 소세지. 그게 두꺼워서 먹을만하다. 소세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듯. 근데 전 소세지 특유의 공장 향기? 그런지 공업용만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무 짭짤한 거 같아서 케첩 너무 많이 뿌렸나? 내 예상보다 맛이 별로라 아쉬운데 지금 꼬르륵 소리 나니까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그쵸? 카레 이런 거 짜니까 주스 좀 마시고. 걸음 엄청 크다. 근데 주스 마시니까 좀 잘 짠 것 같아. 맛있다. 이거면 시바게 열심히 먹어. 떡볶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여러분? 손오빠가 해달래서 해줬는데 원래 국물량이 넓은 접시에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제 것만 좀 많고 라면도 반 정도 덜어왔고요. 떡은 조금 남은 것만 갖고 왔어요. 근데 완성된 게 훨씬 예쁜데 오빠한테 준 게 훨씬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차피 먹고 있어서 뺏기도 그렇고 찍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 방 가져와서 제 것만 따로 찍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빠 건 떡이 엄청 푸시는데 제 건 좀 적어요. 좀만 먹게. 떡볶이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먹으면 먹는 것이 뭐 양도 많은데 그쵸? 소외진다? 근데 배부를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 보이죠? 좋아. 먹방이야 먹방.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원래 시판 떡볶이 달잖아요. 그래서 고추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마늘도 있고 되게 맛있어. 와우. 약간 약간 맵고 라면은 스프가 잘 스프 맛이 좀 맛있고 떡은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좀 달아요. 짭짤한 거 달달하면 좋아. 진짜 맛있다. 나 여기 좀 잘하는 듯. 배달 음식만 먹는 느낌? 27,000원에 남자친구가 사줬는데 비빔밥에 육회 비빔밥에 소불고기 된장찌개 배달비 3,000원씩이 나와요. 근데 행복한 고민이 됐다.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그랬다 잤다 이러다 잤다 이러다 이거를 미친듯이 반복을 하고 짜증나는 정도로 지쳐있었는데 사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겠다. 이제 이게 육빔에 노른자 이렇게 반숙 사기 아닌가요? 딱 갈라서 부드럽길래 설마 반숙 이랬는데 딱 하자마자 노란 물이 차. 대박. 먹음 탐스러워. 너무 좋아. 슬슬 배불러서 쉬고 있었는데 이거 다 먹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으니까 내일 먹으려고요. 오늘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진짜 돼지가 될려나? 엄마가 다행히 포도 사오셨고 포도 먹었는데 포도는 과일이라 좀 괜찮겠죠? 오렌지 주스 나만 먹어. 한 병도 아주 만들게 한 컵? 한 컵 좀 만들게나? 비타민도 먹고 자야 씨. 피곤해 요새. 너무 피곤해. 비타민이고요. 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다 먹고 나서. 그리고
캐리어만 아이스크림 먹고 좀 일해야 작업할 게 있어. 일해야 됩니다. 저거 안에 배경지가 떨어져서 또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그게 좀 짜증이 나요. 더워가지고. 그래도 뭐 비타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좀 호흡의 효식? 오렌지스도 먹고 하면 좀 괜찮아지겠죠? 아 더워. 창문 옆이 딱 좀 닫아놨는데 추워가지고. 캐리마롱 그래서 하루 종일 작업을 먹느라 이렇게 오늘 쫄깃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 이거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김치도 가득 갖고 왔고 하루 종일 불러보니 배가 너무 고파요. 김치 맛있겠죠? 좀 이따 일하러 가야 합니다. 지쳐있어요. 마음도 힘들고. 이거 예전에 산 스파클링인데 배의 맛이거든요. 제가 이거 사놓고 먹질 않았어. 유통기한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1년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놔뒀는데 오늘도 이거 뜯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슬플 때는 맛난 걸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어제 맛있는 거 먹었고 소고기 먹었으니까 불고기지만 때도 구이 아니어도 맛있잖아. 오늘도 좋고 배맛도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이렇게만 먹고 맛없으니까 어딘도 좀 띄워놓고 먹대요. 와 산산 장난 아니죠? 역시 캐내든 건 쉽게 탄탄히 빠지지 않는다. 이거 이름이 뭘까? 제로 스파클링 배. 스파클링 맛 배. 말 그대로 이름이 그렇네. 또 써있네요, 한글로. 되게 이쁘거든. 얼음 띄워서 먹어볼게. 얼음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이 없네? 얼음 많이 갖고 온 느낌이 드는데. 작은 컵을 갖고 와서 그런지. 큰 컵이라 별로 안 느껴지는 건지. 좀 더 따릅시다.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마시는 게 최고다. 김치도 다 먹었으니까 치우고 다시 나눠볼까요? 와 진짜 배맛. 갈아 마시는 배? 그거 탄산 조금 더 많아진 맛. 근데 먹고 나면 사이다 맛이 더 강한데? 먹을 땐 배맛이 더 강한 맛있는데? 기대 안 했는데 맛있다. 좀 울 것 같아. 먹고 오면 안 좋잖아요. 조금만 울고 일할게.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 아니에요. 이거 보고 바이오틱스 보면 좋지 이러고 있어. 어이없어 그쵸.